뷰티풀 큐어 데닐 앤 데이비스. 다른 연구팀들은 곤충의 톨 유전자와 유사한 유전자를 쥐와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이 밝혀냈다. 이들은 한 대모와 톨 유사 수용체, 즉 TLR 유전자라고 부른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각각의 유전자가 곤충의 톨 유전자와 유사한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 묶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톨 유사 수용체 유전자가 10개 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각 유전자에 숫자가 부여되었다. 메드츠 히토프가 발견한 최초의 인간 톨 유전자는 현재 TLR4라고 불린다. 돌연변이 생체 실험은 이 성형한 톨 유전자들이 모든 종류의 박테리아 종류와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막는 면역 반응에 필수적인 것을 보여주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톨 유전자가 면역에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했으나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적어도 1998년 9월 5일까지 말이다. 브루스 보이틀러는 시카고 출생의 과학자로 댈러스의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 웨스턴의 의료센터에서 연구 중이었다. 그는 한 가지 문제에 매달려서 5년의 시간을 보냈다. 치질 다당체에 노출된 생쥐에게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유전자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일이었다. 치질 다당체는 보통 박테리아의 외피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로서 특히 강력한 애주번트라고 알려져 있었다. 이 유전자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면역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야말로 면역계가 어떻게 박테리아 분자를 감지하는가에 관해 큰 실마리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보이틀러는 이를 규명하는 문제를 놓고 다른 연구소들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그는 이 문제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심지어 관련된 꿈까지 꿀 정도였다. 그는 이 연구를 잃어버린 동전 거실에서 찾는 일에 비유했다. 도대체 언제 동전이 나타날지 알 수 없다는 점에 이런 일은 특히 절망스럽다. 1998년은 보이틀러에게 별로 조짐이 좋은 해가 아니었다. 그해 4월에 그는 자신의 연구기금이 곧 중단될 거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미 이 문제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낭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자,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가정생활 역시 순탄치 않았다. 아내인 바보라와 별거에 들어간 것이다. 새 아들을 공동 양육으로 결론이 나를 배심 재판을 포함해 개인 이혼 과정이 시작이 되었다. 보이틀러는 그때를 가정 문제로 고통스러운 시기가 유전 연구의 위기와 겹쳤다고 해고한다. 그는 연구팀을 이끄는 동시에 연구실에 얻은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고 그 과정에 도움이 될 고유한 컴퓨터 코드까지 만들었다. 그해 9월 5일 저녁 그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 속의 분석 결과를 보고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몰랐다. 생쥐 몸속 박테리아 분자의 지질 다당체를 알아보는 중요한 유전자가 호프만의 곤충 톨 유전자 및 메드츠 히토프의 인간 유전자 TLR4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마침내 큰 그림을 보여줄 조각들이 맞춰졌다. 예측했던 형태의 인지 수용체 분자를 코드화함으로써 이 수용체를 단백질을 가진 면역세포들의 박테리아를 수적하는 선천적인 능력을 제공한다. TLR4가 박테리아 지질 다당체 분자를 추적한다는 것은 몸속의 면역 반응에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오이틀러는 자신이 제인 웨어의 초창기 아이디어에 직접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파고들었다. 즉 면역계가 박테리아에 반응하도록 해주는 유전자가 중요한 것은
명명백백하므로 그 유전자가 면역세포 표면에서 수용체 단백질을 코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보이틀러는 순수한 사유의 대가들이 생물학의 진보를 담보하던 시절은 오래전에 지나갔으며 오늘날 진보의 동력은 관철이라고 믿었다. 보이틀러가 자신을 발견 소식을 처음 알린 사람은 그의 모델인 아버지였다.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환경 속에 꽃을 읽고 꽃 속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보이틀러가 자신을 발견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은 그의 모델인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발군의 과학자였고 평범한 일상에 안주하기보다 무언가 정리한 일을 하라고 아들을 독려한 인물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탁월함을 요구했지만 정작 아들이 이루어낸 탁월한 성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몰라 어리둥절했다. 보이틀러는 아버지와 통화한 다음에 오랜 동료 학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흥분에 사로잡혔다. 보이틀러는 연구기금을 지원하는 기관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들은 그의 처에 내린 자금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번복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놓았다. 보이틀러의 발견이 발표된 것은 1998년 12월이었다. 다른 경쟁팀들 또한 결승선에 도달했다. 다른 종류의 실험으로 보이틀러와 동일한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그러나 경기의 승자는 단연 보이틀러였다. 그 중에 한 팀인 몬트리올 다니엘로 말로의 연구팀은 보이틀러가 결과를 발표한 지 3개월 뒤에 동일한 발견을 보고했다. 보이틀러의 발견이 발표된 것은 1998년 12월 다른 경쟁팀 또한 결승선에 도달했다. 다른 종류의 실험으로 보이틀러와 동일한 결론에 다다른 그러나 경기의 승자는 단연 보이틀러였다.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1년 10월 3일 보이틀러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노벨상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았다. 지난 보이틀러시 기하에 시소식이 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오늘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기하를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수상 소식을 믿지 못한 그는 노트북을 열어 구글 뉴스를 검색한 뒤에야 수상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호프만과 캐나다의 면역학자 랠프 스타인먼과 공동 수상했다. 이 장에서는 이 두 사람의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많은 과학자가 이들의 발견이 노벨상을 탈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상 발표 한 달 뒤 24명의 저명한 면역학자가 유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노벨위원회가 세계 최고의 학술지 네이처의 제인 웨이와 매트처 히토프의 중대한 공헌을 놓쳤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실은 것이다. 예측하기도 제인 웨이는 2003년 4월 12일 림프종으로 사망했다. 노벨상 규정상 사망자는 상을 받을 수 없다. 네이처에 실린 그의 사망 기사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만 품는 반면에 제인 웨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접 쟁초했다고 쓰여 있었다. 제인 웨이는 3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을 발표했고 주요 면역학 과서를 집필했다. 2014년 미국 메릴랜드주 메데스타 국립보건원의 연구원인 저명한 면역학자 빌 폴은
개인 회의가 끝으로 일찍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노벨상을 수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상을 수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자, 이렇게 그의 후배였던 메드츠 히토프 역시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 실제로 노벨상 발표 직전에 다른 권위 있는 상인 쇼상의 2011년 공동수상자로 결정이 되었다. 호프만 보이틀러와 공동수상이었다. 그러나 노벨 생리학상의 또 다른 규정상 최대 3명의 과학자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드츠 히토프가 명단에서 빠졌다. 노벨위원회는 틀림없이 메드츠 히토프의 연구 공적을 놓고 의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회의 기록은 50년 동안의 비밀에 붙여진다. 위원회 의원의 전말을 알려면은 206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거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상을 탄 다른 과학자들을 순순히 축하해 주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들은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다. 호이틀리의 연구팀과 제인웨이의 팀은 TLR4의 박테리아 감지 능력에 대한 발견을 놓고 경쟁의식이 심했다. 메드츠 히토프는 자신이 보이틀러와 비슷한 시기에 제인웨이의 실험실에서 똑같은 발견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보이틀러는 먼저 발견한 것은 자신이고 당시 메드츠 히토프의 연구는 불완전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까지 메드츠 히토프는 보이틀러나 호프만이 초청받은 과학학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한다. 노벨상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2011년 12월 불거졌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호프만의 연구소에서 중요한 실험들을 수행했던 르메트르 노벨위원회가 자신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특별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자신이야말로 호프만의 수상 이유가 된 실험을 실제로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반면에 호프만은 자신의 연구소가 성공한 비결은 서로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연구자들로 팀을 구성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팀원 중에 많은 이가 이 연구에 참여했기 때문에 곤충의 톨 유전자가 균리에 대해 면역 방어에 중요하다는 중대한 발견이 가능했다는 주장이었다. 2012년 8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호프만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호프만이 연구자들이 그의 연구소에 재직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독립해서 학자로서의 경력을 쌓는 과정 동안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헌을 돌리고 이들에게 지지를 표명하는 일을 흠잡을 데 없이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 후에 2016년 4월 르메트르는 과학가 나르시시즘에 대한 소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자비로 출판했다. 과학에서 성공하는 데는 나르시시즘이 있어야 유리하다는 생각을 담은 책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충돌은 과학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특정 발견에 기여한 연구자 개인의 정확한 영향력을 구분하기 어려울 데다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고립된 상태에서 그렇겠죠. 그러나 구설수에 오른 이 발견들이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몸에 대한 지식에서 분수령이 된 이 발견 이후에 면역기의 톨 유사 수정체에 대한 수용체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늘어났고 3만 편 이상의 많은 관련 논문이 쏟아져 나왔다. 이 치질 다당치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레티노산 유도 유사 수용체 등 부르기에도 부담스러운 이름을 가진 것들이다. 이런 발견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선천 면역이 단지 포괄적인 방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가령 피부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온갖 종류의 세균을 방어하는 단순한 장벽이라고 간주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상이한 다수의 형태인지 소형체 각각의 특정 유형의 세균을 감지할 체비를 갖추고 위협에 맞는 반응을 촉발시키는 소형체가 발견되자 선천 면역계가 단지 세균의 존재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세균의 유형을 인지하고 그에 어울리는 면역 반응을 지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지구상에 알려진 생명체 150여만 종 중 약 98%가 무척주 동물이며 이들의 질병이 이고 살아남는 방어는 이러한 유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무척주 동물의 면역계는 세균의 뚜렷한 징후를 잡아내는 소형체만 사용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척추 동물인 인간에게 이러한 방식은 우리 몸이 질병을 발견하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제 드디어 밝혀진 체계에 인선천 면역은 인간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한다. 선천 면역은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인 셈이다. 피해 감염인 진균 감염이나 우리 몸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박테리아는 대개 선천 면역계에 의해서 신속히 처리된다. 선천 면역 반응이 감염을 온전히 처리할 수 없을 때만 후천 면역 반응이 중요해진다. 감염이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나서다. 2, 3일 내에 해결되는 감염은 대개 형태인지 소형체에 의해 감지되는 세균 그리고 이 세균이 일으키는 적절한 반응과 관련이 있다. 추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상 미생물에 대한 신체 방어의 약 95%는 선천 면역이 담당한다고 추정된다. 지금으로부터 220년 전 제너가 8살짜리 소년에게 최초로 천연두 백신 접종을 제공했던 이후로 인류는 면역의 역학을 이해하려고 애써왔지만 1989년까지 무렵까지 연구해놓은 것은 우리의 면역방어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아마 겨우 5% 정도일 것이다. 선천 면역을 연구한 선구자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발견한 면역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이들이 골몰한 것은 그저 면역의 작용 방식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 일뿐이었다. 호프만은 호기심이 연구의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응용과학당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과학을 응용한 산물이 있을 뿐이다 라는 루이 파스테르의 견해를 믿는다. 아닌 게 아니라 의외의 영역, 즉 과학계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온 의학 진보의 사례는 많다.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는 엑스레이다. 알루미늄염이 백신의 작용을 돕는 에듀번트로 기능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물질은 1932년 이후로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사용되면서 효력을 발휘했다. 단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에듀번트가 면역계의 선천적인 부분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꼭 알루미늄염을 쓰지 않고도 형태인지 소형체의 표면으로 규명된 특정 분자들을 이용해 선천 면역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는 에듀번트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 덕에 제약회사들은 백신 연구가 이윤 창출이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통념을 버리고 여기서 수익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했다. 아, 이래서 이렇게 이외에도 선천 면역 분야의 의학적인 활용 가능성은 또 있다. 보이틀과 다른 면역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의 톨 유사 소형체의 작용을 막는 신약으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톨 유사 소형체를 막는 인자들은 이식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식의 부작용 또한 원치 않는 면역 반응, 다시 말해서 이식된 기관이나 조직에 대항하는 환자의 면역 반응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선천 면역계에 대한 의학 방면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발견들은 신약이 개발되어
제 역할을 할 또 다른 신세계를 열고 있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라는 서로 다른 하위 체계가 연계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 분야가 그것이며 바로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다. 언젠가 나는 메르트 히토프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제인 웨이가 다른 어떤 과학자보다도 훨씬 먼저 그토록 많은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다. 메르트 히토프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해 주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연구 생활 내내 한 가지 거대한 아이디어에 골몰하는 반면에 제인 웨이는 독창적인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많은 아이디어에 한꺼번에 골몰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이다. 자, 이런 것들이